자, 오늘은 대구 망우공원의 망우당 곽재우 선생, 홍의 장군, 조선시대 임진왜란 당시에 불세출의 명장, 홍의 장군, 박재우 선생, 박재우 장군의 동상, 그 동판, 비문 동판에 적힌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읽어보는 것은 제 짧은 지식과 뭐, 검색을 총동원하여 한자리의 도금을 풀었고, 100% 맞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뭐 약간 좀 세월이 50년이 가까이 지난, 설치한 지 50년이 거의 다된 비이기 때문에 자연에 의해서 훼손도 좀된것 같고, 사진에 찍힌 게 조금 설명하지가 않아가지고 약간 좀 도저히 못 알아보겠는 게 있었고, 뭐 저의 검색 능력의 한계일 수도 있고, 아무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도 95% 이상은 도금이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도금보다는 일단 그 의미, 저는 이렇게 관광지를 돌아다니면서 누가 이렇게, 저부터도 이런 비문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읽을 수가 없죠. 빨리 돌아다니기도 바쁜 시간에 어떻게 이 붙어가지고 이 비문을 읽겠습니까? 하지만 때가 때이니만큼, 그리고 이 시대의 임금에 대해서 전참 많은 생각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가 많기 때문에 곽재우 선생을 추모하는 의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꾀기입니다. 근세 왕조의 선조 25년, 서기 1592년, 1592년이죠. 4월 13일, 섬나라 왜적들이 돌연 대거 침입하여 일으킨 임진왜란은 진실로 이 나라 미증유의 최대 국난이었다. 부산이 상륙한 수십만의 적병이 신기한 조총을 난사하며 파죽지세로 북상할 때전 국민이 놀래어 망지소조함은 물론이요. 연도의 수령 방백과 병사 군관들까지 백성을 내버리고 사산 도주하게 되니 20일이 못 가서 수도 서울이 함락되었으며 두 달이 못 가서 평양이 점령되고 때를 같이하여 동북으로는 두만강까지 왜적에게 석권당하고 말았다. 그런데 이미 의주로 파천한 이 나라 왕실과 정부를 평양의 왜적들이 주저하고 추격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던가?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뒷날 천강 홍의 장군으로 불리운 망우당 곽재우 선생이 전국에 앞장서서 내고장 의령을 중심으로 4월 22일부터 향토방위와 토외 구국의 의병을 모아 이끌고 침략해오는 왜적들을 연전연파하게 되자, 이에 호응 걸기한 각 지방 의병들이 저마다 왜적의 배후를 공격하며 견제하게 된 때문이었다. 선생은 어려서부터 호매하고도 영민한 기질에 학문을 좋아하고 무예와 병학에도 능통하였으나 40세까지는 포위한사로 벼슬을 탐내지 않고 유유자적한 생활을 보내왔다. 41세 때 임진왜란이 터져서 국세가 창황하게 되니 선생은 분연히 결심하고 사재를 기울여서 의병을 일으켰다. 오합지졸의 소부대였으나 선생이 몸소 생명을 내대고 진두에 나서 신출귀몰한 작전으로 적세를 계속 격파하게 되자 몇 날이 안 가서 매우 정통한 전투부대로 등장하게 되었다. 선생은 특히 기병과 복병의 유격전술을 잘 사용하여 도강 서칭코자 하는 외의 대부대를 정진해서 기습 격파한 이래 낙동강 유역을 완전히 제압하여 경상우도의 백성들이 안심하고 영농할 수 있게 함으론 물론이요, 호남의 곡창지대까지 능히 안보하게 되었으니 홍의 백마로 연강 산야를 덩치서구하는 선생의 모습을 도처의 왜적들이 청강장군이라고 일컬으며 망풍도산하게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이같이 하여 청강 홍의 장군의 용명이 온 국민의 사기를 북돋우는 일방 왜적들의 기세를 여지없이 꺾게 되니 지금까지 무능무이했던 감사와 군관들의 정기와 중상은 구국의 청강장군을 반역으로 모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용감하고도 호담한 선생은 이에 구애하지 않고
오로지 토의 일로에서 백전불패의 기록을 세웠기에 조종 공론도 결국 선생의 우국단성을 재확인하고 목사, 병사 등의 중직을 제수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관록이나 탐낼 의장도 아닌지라 선생은 때마침 도래한 전국의 안정을 이용하여 홀연히 사직하고 귀향, 휴식의 길을 택하였다. 그리하다가 얼마 후에 정유재란이 터지게 되니 선생도 할 수 없이 재기하여 방어사의 중책을 지니고 창녕의 화왕산성을 지키게 된 바 이 소식을 탐지한 외적들이 감히 일보도 접근 못하고 이기서 글씨가 도저히 못 알아보겠는데 뭐 우회했다는 내용으로 저는 읽었어요. 우회하고 피했다는 하게 되므로 인접 재연의 치안을 확보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 전란도 다시 평정되니 선생은 또다시 뭐 사직했다는 내용 같아요. 이 관하고 입산 수도의 길을 택하였다. 조정에서 아무리 높은 벼슬로 소환코자 하여도 사퇴하고 불응하였다. 산하강사에서 저렴 피곡하고 송엽으로 연명하며 망우무욕에 탈속한 수도 생활을 계속하다가 신병이 심중에도 스스로 의학을 불허하고 66세의 생애를 고용히 마치게 된 바 임종에는 그래도 외란으로 인하여 사직과 능묘가 참화를 입었으니 나도 죽거든 예장하지 말고 무덤에는 봉분하거나 식수하지도 말라고 유언을 남기시었다. 호알 망우당이라 하였으나 최후 순간까지 우국 애정만은 잊어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 역수 역시 망우당 아니더냐. 우리나라 역사가 저 국난 극복의 양대 지주로 육지에는 곽재우요 바다에는 이순신이라고 내세운 것도 가장 당연한 일이었다. 오늘에도 우리들은 정녕 비상한 국난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새삼 그 옛날 선생의 모습을 추모하는 마음 간절하기에 이 동생을 세워 영원히 되살리고자 한다. 1972년 4월 22일 이렇게 비문은 끝이 납니다. 이 길담은 길고 짧담은 짧은 이 내용 속에서도 현재 우리나라 시국 같은 여러 가지 모습이 다 담겨 있어요. 뭐 자세한 얘기는 더 이상은 하지 않겠지만 곽재우 장군이 공을 세우자 시기하는 무리들이 장군을 모함하고 깎아내리고 반역으로 몰고 이런 터무니없는 인간들이 많았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 이몽학의 난이라는 것이 일어났었는데 그 난으로 인하여 의병장의 양대 그 명장이라고 할 수 있는 김동령 장군과 곽재우 장군이 있죠. 김동령 장군은 그 반역의 누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였고 누가 봐도 그 죽음을 보고 충격을 받은 장군께서는 곽재우 장군께서는 이 벼슬에 욕심이 없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죠. 뭐 조금이라도 욕심을 보였다가는 아마 가만히 두지 않았을 거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검색을 해봐도 곽재우 장군의 사인을 아사라고 해놓은 그 백과사전도 있더라고요. 거의 뭐 소나무 껍데기 뭐 그런 곡식도 멀리하고 거의 뭐 산신급의 신령급의 정말 조선을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이 내린 장군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곽재우 장군입니다. 뭐 더 많은 할 얘기가 있겠지만 차차 뭐 하기로 하고 이만 비문 읽어보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